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하이제킹의 프로듀서 정원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평일 저녁에 저희 하이제킹 보러 극장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실 그 무대 인사를 미리 알려드리지 못하고 이제 게릴라성으로 갑자기 잡힌 것 때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무대 인사 어떤 배우들이 오시는지 알고 계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이제킹의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잠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중에 극장 찾아주시고 게다가 또 이렇게 하이제킹까지 선택을 해주셨다니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여러분들의 그 안목에 너무 감탄을 했습니다. 너무 잘 선택하셨고요. 영화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고 참 좋은 영화를 먼저 봤으니까 참 저희 영화에 참 다양한 매력이 있습니다. 뭐 정말 리얼한 어떤 CG와 그 토대로 한 그걸 기반으로 한 그 멋있는 항공 액션도 있고요. 참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어떤 역할의 시점에서 이 영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참 이야기가 다르게 다가올 수 있는 힘을 가진 영화라고 좀 느꼈어요. 그래서 참 감독님에게도 너무 감사했던 부분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영화 보시면 좀 많이 공감해주실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감히 좀 저희 영화의 큰 매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주중인데도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재밌게 보시고 남은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항공보안관 창대현 기관 문유광입니다. 네. 진짜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CG와 한국 액션 그리고 여진구 선배님의 연기가 있는 영화니까요. 재밌게 봐주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좋은 이야기와 소문 이렇게 티나지 않게 슬쩍슬쩍 널리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하이제킹을 찾아주신 그 관객 여러분께 그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사인이 담긴 포스터를 준비했습니다. 손을 들고 요청해 주세요.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지금 인사이드 아웃한테 조금 어렵거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그 주변 분들한테 꼭 추천해주시고 다음에 꼭 한번 봐라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인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무대 인사를 급하게 이렇게 잡게 돼서 말씀드렸는데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대 인사 있는 거 알고 오셨나요? 네. 네. 어떤 배우들 무대 인사 드릴 거 알고 계세요? 네. 또 한 번 더 인사. 아이고,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하이제킹의 감독님과 그리고 두 분 배우님 모시고 지금부터 잠시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징을 연출한 김성환입니다. 이렇게 많지 않지만 네, 다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냥 좀 거꾸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멋진 잘생긴 배우분들을 이렇게 많지 않은 이 시선으로 혼자만의 것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으실 것 같은데. 네. 좋아요. 네. 천천히 올라가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가시고 네, 자리 잡으셔도 되고요. 이 영화는 어떤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차분하게 이렇게 담겼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담담하게 연출했고. 하지만 보시는 때 그렇게 부담되거나 어렵거나 이런 건 없고 아마 오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영화 즐겁게 감상하시고 집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돌아가시고 좋은 기억 갖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용대 역할을 맡은 여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통일 무대 인사도 굉장히 재미난 경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오늘 같은 이렇게 평일에 자칫 잘못하면 제가 단독 관객분들 단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 어떡하나 사실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참 거의 9시 10분, 15분 시작 영화면 내일 다들 쉬시나 봐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늦은 또 화요일 밤에 저희 영화 선택해주신 여러분들의 안목을 참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감히.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먼저 그래도 영화를 먼저 봤으니까 영화 보시기 전에 저희 영화 참 다양한 매력 그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뭐 항공 액션이라든지 잘생긴 유광혁이라든지 예, 그러실 텐데 저는 되게 우리 영화의 큰 힘이자 매력 중에 하나가 어떤 역할, 어떤 사람에 이입해서 이 영화를 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느낌으로 다가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그래서 참 감독님에게도 너무나 감사드린 부분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화 보고 난 뒤에 그리고 그렇게 느끼셨다면 꼭 주변에 한번 그 영화 잘 만들었더라 정도 어떤 입소문도 부탁드리겠고요. 남은 하루 영화 보고 나시면 얼마 안 남긴 하겠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하시고 감독님 말씀대로 조심히 돌아가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공보안관 창대 연기한 문유광입니다. 근데 정말 저희가 평일날 이렇게 무대 인사를 드리게 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이 마지막 관이거든요. 네, 근데
많이 찾아와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안목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 영화 항공 액션 CG? 아까 여진구의 목소리, 여진구의 눈빛, 여진구의 연기, 여진구의 모습들, 다양한 모습들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좋은 이야기와 소문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는 100분 동안 굉장히 시원하고 쫄깃하게 즐기실 수 있는 영화고요. 여기 사이드에 앉아계신 분들은 여기를 예약을 하실 거예요. 아, 왜요? 아, 무대 인사 때문에. 네, 무대 인사 끝나시면 자리 많이 비었으니까 위에 올라가서 좋은 좌석에서 정말 제대로 즐겨주시면 신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꼭 추천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재미뿐만이 아니라 그 숭고한 의미도 담아서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좀 사실 좀 인사이드 아웃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 이 영화 보실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인사드리고 올라가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인사. 감사합니다.